할렐루야. 여러분, 그 살인더위가 불볕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우리는 싸늘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만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건너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참새 같은 성도들이 왜 또 그 설교를 안 하냐고. 그러면 또 참새 같은 목사가 방앗간을 또 지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빨리 내게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전에 오라고 했는데 바울의 심중에는 그냥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은 겨울, 죽음의 겨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벌써 자신의 순교 때가 옴을 알았거든요.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바울에게 죽음의 계절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를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를 다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래서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도의 갠지스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오랜 원정에 지친 병사들은 더 이상 미지의 땅으로 나가는 걸 추지합니다. 장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는 결국 페르시아, 자기가 정복했던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에 죽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해군하여 살아 돌아온 군사들은 처음 원정 규모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오던 중에 알렉산더 대제는 바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고레스 왕의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고레스 왕의 묘비에 새겨진 글에 시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 사람이든 나는 그대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고레스.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제국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내 몸을 덮은 이 미미한 흙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라. 세계의 정복자 고레스의 비문은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에게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정복자의 야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무상함이라고 할까요? 무덤에 묻혀있는 고레스 왕 역시 그 막강했던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제국 가운데 가장 거대한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그 대제국을 건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 그런데 이 고레스 왕도 정복의 과정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시신은 수천 킬로미터를 운구하여 그가 수도로 세운 파사르가데의 돌무덤으로 이제 안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알렉산더 대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세계의 영웅 알렉산더의 용맹과 이력을 필적할 만한 군주는 고레스 이후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알렉산더 대제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모든 국가를 다 통일했고 그가 늘 꿈꿔오던 그 페르시아 원정에도 성공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원정까지 성공을 했던 위대한 대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 안에 거대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건설했던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독재자였죠. 하지만 그도 아라비아 원정을 부산하게 준비하던 중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고대 근동의 장구한 역사, 제국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긴 줄 아십니까? 나를 묻을 때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놓아라. 천하를 손에 쥔 나 역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구나.
어쩌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보다도 먼저 세상을 정복한 고레스 왕의 무덤의 글귀, 묘비의 글귀를 보면서 아마 이런 유언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던 세기의 두 영웅 고레스와 알렉산더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레스 왕의 무덤과는 무덤과 연관되는 말씀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드리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바로 그 책은 우리 교회 연구 목사님이시요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이성 목사님이 쓰신 왕의 명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서두에 이 내용이 나와 야 참 잘 연구했다 좋은 이야기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십니까? 그녀의 부귀 영화와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 국가의 왕들이 폐하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찬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신세계백화점 할 것 없이 옷이 즐비하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전 3,000벌 이상의 옷이 있었어요. 좋은 옷들이요. 셀 수 없는 금은 부화와 보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석함을 열면은 눈이 막 반짝해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과장이겠지만요. 그녀가 죽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물을 잠시의 시간과 바꾸자. All my possessions for my moment of time.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제히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더라도 죽음의 계절 겨울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 죽음의 계절, 이 사계절뿐만 아니라 죽음의 계절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거 또 안 부를 수가 있나 아무튼 말이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옆 사람 보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듯이 울려가는 길에 청일랑 투지 말제요 미련일랑 투지 말제요.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하모니카는 생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허물을 도리한 사람 참 많아요. 다윗과 같이 고대 근동의 제국을 다 평정하고 정복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만 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왕의 고백이요. 다윗왕이 누굽니까? 고대 근동의 제국을 다 정벌하여 조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40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인생이 손바닥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광과 절대 권력을 누린 인생도 결국은 손바닥만하다. 손바닥만하다. 예. 우리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삼선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부지런없는 소꿉장난이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인데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풀과 꽃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약한 것이 봄이 되면 겨울의 대제를 뚫고 바로바로 자란 나랍니다. 그 잔인한 4월의 대제 속에서 생명의 오랜 침묵을 깨고 그냥 스프링처럼 솟구칩니다. 그러면 그 눈부신 생명의 찬란함으로 빈들의 소리 없는 아리아로 온 대지가 푸른 바다가 되지요. 아니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흔들리는 풀들은 생명의 세레나레를 부르면서 사랑의 환희를 노래합니다. 검은 땅의 뿌리를 받고 푸르른 생명을 펌프질하여 온 들판을 푸른 바다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얼마나 풀이 무성합니까? 억새와 칼대들은 하늘을 향하여 칼을 쓱쓱 갈며 하늘을 향하여 날을 세우는 잡초는 잡초대로 온 들녘과 산천초목을 푸르르게 만듭니다. 나뭇잎들이 얼마나 푸르게 만듭니까? 여름이 되면 진짜 녹음의 계절이요, 생명의 계절이요, 그리고 싱싱한 젊음의 계절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팔팔 나릅니다. 푸르른 기상 그 혈기로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속력으로 질주하는 열차처럼 막 KTX처럼 막 달려가는 겁니다. 철철 넘치는 젊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욕망의 질주를 합니다. 야망의 질주를 하는 거요. 정열의 질주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질주를. 청년 시절에 사실은 폭주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 40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는데 요즘은 별로 타면 한번 타볼까 뭐 그러지 뭐 폭주족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물며 70대 80대가 되었는데 버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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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폭주족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풀에는 꽃이 있습니다. 풀의 클라이막스 풀의 영광 그것이 바로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풀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여러분 푸른 풀잎을 자랑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풀이 꽃을 피울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포기가 좋습니까? 아무리 이름이 없는 들꽃들도 나태조 시인의 시처럼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영광이라는 꽃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남보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좋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요. 좋은 옷을 입고 여자들은 크, 다이아 반지를 차고 다이아 목걸이를 차고 여러분 좋은 옷 있으면 교회 올 때 입으세요. 밍크코트 사놓고 집에다 무하게 처박아 놓습니까 여러분? 밍크코트 있는 분은요 여름에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 입거다 여러분 죽을 거예요. 호피 있으면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입고 오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그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다워도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진대요. 아무리 억새계절은 억새풀이나 칼대 잎사귀도 여러분 된설에 몇 번 맞으면 완전히 그리고 겨울바람에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지고 완전히 마디마디가 박살이 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라 삐뚤어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시처럼 비가 오면 풀잎보다 먼저 젖고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헛된 풀의 인생 꽃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성공과 영광이라는 화려한 꽃을 활짝 피워서 만인들이 애찬하고 만인들이 찬사하며 환호하며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들 역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역시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속히 지나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보이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걸 모르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를 몰라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삶은 날벌레와 같고 하리사리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지금도 광화문, 명동, 세종로역에서 붐비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심장의 고동소리는 지금도 바삐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한 분주요, 무엇을 위한 아우성이요, 무엇을 위한 바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여러분 잠시 재물을 쌓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넣습니다. 근데 그 재물은 정작 누 재물이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차지할 줄을 몰라 내가 죽고 나면.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저도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을 봤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걸 봐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그러다가 왜 우리는 캄캄한 불 꺼진 종착역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그 죽음의 절벽 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헛되고 그리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안개처럼 만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죽음의 절벽 끝에 서면 다 죽음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며 투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찾아와요. 그리고 예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이씨 참 교회 왔는데 재수없이 이런 말씀 듣는다고. 오늘 적어도 여러분 12월이 되면 아 연말이 오는구나. 엊그제 우리가 연초를 맞았는데 성무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 영적인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월동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천국을 가는 과정이요, 계단이요, 천국의 계단. 옛날 우리 딸내미가 벌써 시집가서 애를 낳았는데요, 그때가 애가 중학교 다녔을 때인가,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아 그때 진짜 나 다른 거 다 몰라도 옛날 최지연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권상우에게 오빠 그러면요, 권상우가 응? 난 다른 거 몰라도 딸내미하고 가끔 봤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오빠 응? 근데 그분들도 다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 천국의 계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계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절망이 아니라 눈부신 희망이요,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오긴 오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 계시면 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악을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선을 행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종교는 뭐냐?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가르쳐 줘야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여러분, 부처님도 공자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성인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가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게 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스키장도 가지 않고 여러분 차 겨울산도 가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는 첫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믿지 않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월동 준비입니다. 저는 신도시에 목회를 하고 살아가지만 제 삶의 성향은 항상 전원적이고 목가적입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요. 어제도 제가 어디 뭐 출판기념회 그리고 또 병문 다녀왔다가 7시가 넘어서 산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바 입고 가서 잇몸 일으키기 딱 50개 한꺼번에 내가 하면 우리 비서들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60개를 안 하는 이유는 애들이 너무 젊은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턱걸이를 하고 말이죠. 저는 산이 좋습니다. 여름산도 좋고 가을산도 좋은데 겨울산은 겨울산, 눈이 오면 끝까지 무릎이 시리도록 계속해서 걷고 싶은 게 이제 촌놈은 어쩔 수가 없죠. 지난 8월 달에 우리 윤덕구 안수집사님이 이제 국립공원 속리산 그 뭐죠? 휴게소가 아니라 국립공원 거기 소장이세요. 거기 신방을 갔다가 비로산장을 하루 저녁 자고 왔습니다. 여름인데 목가적 낭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산장 주인이 모닥불, 모깃불이죠. 여름에 이 모깃불을 다 피워주는 겁니다. 그 모닥불을 바라보며 우리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3시 반,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모닥불도 다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과 같은 거야. 이런 저는 목가적 삶을 즐기기 위해서 서재에 벽난로를 제가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첫눈 오는 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쓴 글대로 정말 난로피를 피우고 고구마를 구워놓고 오는 사람 줄려고 별로 오지를 않더라고. 문자가 와도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래서 꾼 고구마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날은 밥을 안 먹고요. 이렇게 저는요 참 그 난로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책장을 넘기면 마치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난로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안 부르면 정상이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이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진 모닥불 같은 걸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 참 아름다운 노래이죠.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닥불 앞에서 아니면 난로불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인생은 결국 지나가고 죄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부귀도 지나갑니다. 영광도 지나갑니다. 인생 자체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부귀와 영화, 젊음과 그리고 명예와 열정, 인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요. 아,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영원히 남으리라. 인생은 지나간다. 속히 지나간다. 연습이 없다. 리허설이 없다. 엑서사이즈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밤늦게 사그라드는 난로불 앞에서 저의 노래를 다시 바꾸어 불러봅니다. 소목사, 너는 손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진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 그렇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기름지게 할 것이고 나의 삶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수고를 천국에서 보상하여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사그라드는 난로불 앞에서 인생은 죄를 남기고 그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 삶은 영원히 남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상시켜 주리라. 그러므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만이 나의 보배요 영원한 재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그때 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권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시장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명예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고 꽃이고 아름다운 성공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사도바울도 원수가 있었어요. 마가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따라다니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일 못하겠다.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크게 다퉜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앞둔 바울은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마가에게 용서를 받고 자신도 마가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한번 품어주기 위해 마가를 어서 와라, 겨울 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얼마나 삽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월이요. 우리의 삶은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월이요. 근데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삽니까? 뭐가 그래 잘났다고 남편을 미워합니까? 아내를 미워합니까? 왜 원수처럼 살아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봐야,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봐야 소중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가수 김광석 씨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참, 아, 좀 서글픈 노래인데요. 뭐, 아, 이거 부를까 말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곳곳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참 서글프죠. 우리 이만창 장로님도 어쩔 수 없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김문기 장로님 눈물 날라 그래 지금. 저 울지 마. 아무튼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울은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떠나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빠이빠이 잘 가시게. 오늘 일부에 뵀대요. 80이 넘는 목사님이 계세요. 70대 때 제가 중매해서 제가 출애해 줬어요. 네,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젊은 여자하고 살지만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 사모님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괜히 저녁에 잠이 안 와 이 노래를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냥 노래만 들으면 될 일이지 괜히 그것도 댓글이 뭔 댓글이 달렸나 그걸 봤어요. 마지막 댓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셋이 남겨두고 먼 길 혼자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먼저 좋은 데가 있어.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만나. 우리 오래 같이 살자. 사랑해 여보. 아니, 나 이 댓글을 우리 시장님, 백궁희 시장님, 시장님도 그러세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사람이 열해지는지 진짜 내가 마음이 안 든다니까. 그냥 내가 요 댓글 보고 저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내 보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손장로님, 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지요. 여러분, 남자는요, 자식 셋이 있어도요, 세장가 가려고 지금 환장해요. 아무튼 여기 여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찾을 수 없나. 아, 내가 댓글을 좀 저한테 주소 좀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나는 댓글을 달 수는 있는데 내 이름이 떠버리거든요. 그 어떻게 가명으로 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나는 아, 몇 살 먹었을까, 어떤 형편일까. 우리 전도단원을 좀 찾아가지고 전도 좀 하세요. 어려우면 좀 도와주시고. 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배우자가 죽으니까 반쪽을 잃은 사람은 이렇게 서글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싸우시겠습니까? 남편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내를 미워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일하다 보면 저거 원수, 세상에 저 원수 맨날 여러분 예 우리 속에 자존감이 결여되면 맨날 상대방을 의식하고 막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질투할 것도 없고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여 화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보고 손을 한번 잡읍시다. 여자건 남자건 괜찮아요. 서로 믿음 안에서 손 잡으라니까요. 서로 사모님에게 권사님에게 고생이 시킨 게 미안해 갖고 마치 울고 있어요.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기 사명 감당하는 것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사명은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명을 연기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당시도 똑같았어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주의 일하라니까, 전도하라니까, 십일조하라니까, 주일 성수하라니까, 아 제가 몇 년 동안 어느 도시 가서 돈을 이렇게 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내가 성가대하고 내가 십일조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아이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야. 언제 죽을지 몰라. 사명 연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지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아이고 여러분 주일 성수 떼먹고 십일조 떼먹은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자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제가 성대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요. 젊은 날 기도할 때 얼마나 핏대를 올려 기도하고 광장에서 그냥 소리를 질렀으면 제가 이 결절 지나서 그냥 구슬 같은 폴립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면 3주 동안 꼼짝도 말하고 말을 안 해야 돼요. 우리 박승혜 목사님도 수술이 잘 되어서 그분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근데 3주 동안 말을 안 해야 돼요. 박 목사님도 안 해야 됩니다. 낮에는 말을 안 하는데 저녁이 되면 말을 해보라. 저녁이 되면 꿈을 꾸면 꿈 할렐루야 꿈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막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흔들어 막 깨워요. 그래도 제가 소리를 질러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당신 성대 수술했어? 일어나가지고 왜 때려 뺨을 때려 이 여자여. 아 그러고 보면 이제 정신이 들어요. 아 내가 말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빰 맞아가면서 설교하는 인간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끄떡없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은 홍보 장로로 오늘 손주까지 아들까지 데려왔는데 똥사로 갔네요 지금 매가요. 근데 홍보 장로 시켜놨더니 가는 데마다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이거 연예인으로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면은요. 짧은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불처럼 살아야 합니다.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 모두 사명의 불, 열정의 불을 태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명의 장작개비가 되어서 한 줌의 채가 될 때까지 타오르고 타오르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불의 사연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어요. 불의 사연. 홀로 타오를 수 없습니다. 장작개비가 되어 내 곁으로 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품에 안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바람이 불면 제가 될 줄 알면서도 내 품에 안긴 채 바람을 기다립니다. 나는 불, 당신은 어느 겨울 숲에서 꺾여 내게로 온 장작개비. 나는 당신의 차가운 몸을 껴안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의 불이 됩시다. 아멘. 사명의 장작개비가 됩시다. 지난주에 우리 배장용 장로님은 3명 전도 있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칭찬받으려고 5명을 전도해버렸어요. 이야, 이렇게 칭찬이 좋은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또 10명 데려올까 싶어서 걱정. 그럴 때 여러분, 예, 우리의 성공, 부귀 영화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월동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동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인생, 영원히 거하는 인생으로 천국에서도 그런 삶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